우린 하나야. 깊은 숲속에 너구리들만 모여 사는 너구리 마을이 있어요. 너구리들은 모두 한쪽 눈에만 안경처럼 둥그런 무늬가 있었지요. 너구리 마을에는 마시면 기운이 솟는 신기한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을 마시려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맨 뒤에 줄을 서야 하는데. 예, 내 자리 좀 봐줄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 알았어. 나 왔어. 나도 서게 조금만 비켜줘. 무슨 소리야? 이제 왔으면 맨 뒤에 가서 서야지. 내가 너한테 자리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갔잖아. 난 그런 부탁받은 적 없는데. 새치기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너구리는 뒤에 서 있던 너구리였어요. 부탁을 받았던 앞에 너구리는 급한 일이 생겨서 집으로 돌아갔네요. 둘 다 오른 무늬 너구리라 같은 너구리로 착각했던 거예요. 뭐라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맞아! 왼 무늬 너구리들은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그럼 오른 무늬 너구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니? 어쨌든 우리 왼 무늬 너구리들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 우리 오른 무늬 너구리들도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뭐야? 이거 누가 이런 거야? 이런 짓을 할 놈은 왼 무늬 너구리밖에 없어. 어디 두고 보자. 나쁜 놈들. 좀 다툰 걸 가지고 여태공에서 이런 치사한 짓을 해? 골탕 한번 막아봐라. 오른 무늬 너구리들은 마이크에다 대고 꽹과리, 심벌지를 마구 쳐댔어요. 너구리들은 모두 눈이 캐슴칠에 풀리고 어질어질했어요. 우리의 뜻대로 잘 돼가는군. 여우들이 얼씨구나 하고 쳐들어왔어요. 몇날 며칠 잠을 못 자서 어질어질한 너구리들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점령당했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우리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한다. 마을의 굴마다 여우들에게 잡혀온 너구리들로 넘쳐났어요. 맑고 시원한 옹달샘은 여우들의 처지가 되어버렸고 너구리들은 더러운 물만 마셔야 했죠. 여우 때문에 못 살겠어. 여우를 내쫓아버려야 할 텐데. 어떻게 내쫓지? 여우의 꾀를 이길 길은 우리 모두 힘을 모으는 것밖에 없어. 우리 다시 하나가 되어 여우들을 몰아내자. 이번 보름달 뜰 때야. 알았지? 모든 너구리들이 그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굴 속에 잡혀간 너구리들도요.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날, 너구리들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여우를 습격했어요. 살려줘! 여우들은 너구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꼼짝도 못했어요. 여우들의 가장 큰 무기인 꾀를 쓸 시간도 없었죠. 너구리들은 함께 부상자들을 돌보고 가족을 잃은 너구리를 위로하고 집을 고치고 옹달샘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너구리를 뽑아서 어린 너구리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싸우면 여우가 또 쳐들어오나요? 네 생각은 어떠니?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싸우지 말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너구리들의 옹달샘을 탐내고 있던 여우가 너구리들이 다투는 틈을 이용해 쳐들어왔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5년 동안이나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때 나라를 찾으려다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답니다. 모두 힘을 모아 소중한 나라를 잘 지켜야겠지요?